나 지금 여기서 기절하면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. 나는 뭐 내가 여자친구가 있어. 뭐 내가 가족이랑 살아. 뭐를 해. 어떻게 못 하잖아. 그래서 내가 기절을 하면은 전화할 사람도 없고 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임. 아, 그리고 얘들아, 아디다스 광고도 같이 보자. 나 자랑할 거야, 자랑할 거야, 자랑할 거야. 아디다스 자랑한다면서, 씨, 나이키 쳐 입고 있네? 옷 갈아입고 올게요. 아디다스! Where is my 아디다스? Hey, 아디다스! A few moments later. 나는 나이키 위에 아디다스를 쳐 있지. 오늘 약간 지창욱 닮았네. 야, 그런 소리 하면은 고마워. 그러면은 여러분들 함께 저 영둥이 아디다스 광고 나온 거 자랑 좀 할게요. 네. 아니 이게 나도 아디다스 광고 게재된지 몰랐는데 내 팬톡방에 누가 올려주셨더라고. 어떻게 찾은 거지 근데?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봅시다. 영둥이가 나오는 영둥이 아디다스 광고. 오! 외국인 모델분과 같이 찍었어요. 마이 레트로피. 이건 이제 30초 풀 영상이고 영둥이 단독으로 또 나온 게 올려주셨더라고. 15초짜리. 아무튼 이렇게 또 영둥이가 진짜 영광이게도 아디다스 신발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. 영둥이 춤 잘 추네. 저거 NG 한 5,000번 나고 겨우 1초 살린 것 같거든. 내가 볼 때는 아깝다. 로봇춤이었으면. 저때 내가 로봇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. 내가 로봇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인지 전혀 몰라가지고 춤추라 해가지고 그냥 야! 막 이런 그런 되게 흔한 힙합춤 있잖아.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쳤었는데 그런 거 많이 잘 살려주셨더라고. 또 카메라맨 촬영하시는 분이 그 카메라 무빙이 좋아가지고 좀 못 쳐도 잘 살려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. 집에 있는 조던 어쩌실 겁니까? 조던은 안 신죠 저는 이제. 나는 나이키 위에 아디다스를 쳐있지. 전 이제 아디다스만. 여러분 이거 또 아디다스 협찬이 아니라 풋락커 그 신발 매장 있잖아요. 풋락커에서 이제 신발 협찬 뭐 받을 거냐 이래가지고 아! 저는 이제 아디다스 광고를 촬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계약 사항이 있는 건 아니에요. 제가 뭐 아디다스를 계속 신어야 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아디다스를 약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내가 뭐 나이키 신고 싶으면 신어도 돼요. 근데 또 내가 이제 아디다스랑 또 이런 관계가 생겼으니까 저는 아디다스 신발로 하겠습니다. 하고 이제 아디다스 신발 신는데 이왕 신을 거면은 아디다스 옷도 같이 입고 찍으라고 하시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 옷을 선택을 했지. 근데 이것도 선물로 주셨어 풋락커에서.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. 풋락커도 짱! 아디다스도 짱! 약간 의리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지. 아무튼 그래가지고 광고 촬영을 이제 스포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막 그때 유추해가지고 아디다스 광고인 것까지는 얘기는 알기는 했지만 어떤 광고인지 막 이런 걸 잘 말씀을 안 드렸었잖아요. 그랬는데 내가 그때 이게 3월달 촬영이었는데 내가 진짜 제일 아플 때였어. 올해 들어서 제일 아픈 날 광고 촬영을 했어. 왜냐면은 이때 촬영이 내가 코로나 확진 전날이야. 아픈지는 한 이틀 3일 차였어. 진짜 제일 아플 때. 그 당시에는 오미크론이 한창 많이 늘어나고 있을 때여가지고 촬영할 때 그거를 다 해요. 자가키트. 자가키트를 다 하고 음성 확인이 되면은 촬영을 진행하는. 모든 촬영장이 다 그렇게 진행합니다. 아디다스 촬영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은 촬영이나 뭐 큰 촬영이나 광고 촬영, 뮤직비디오 촬영, 영화 촬영 다 모든 스태프, 모든 배우분들이 자가키트를 하고 음성 확인이 되면 촬영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음성이 나왔어 그때. 심지어 나는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전날 그리고 그날 아침에 내가 직접 했을 때도 음성이 나와서 아 그래도 촬영은 할 수 있겠다. 근데 몸이 뒤지게 아파서 어떡하지? 하고 이제 촬영을 갔지. 촬영을 가가지고 이 음성 나오고 제가 좀 아프다 지금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뭐 미리 말씀을 드렸지. 왜냐면 혹시라도 뭔가 지장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내가 미리 말씀드리고 물론 내가 이제 아프다고 막 아 저 이거 못할 것 같아 이런 건 전혀 없었지. 시키는 거 다 했어. 나 철봉 올라가서 뭐 철봉도 했어 그때. 철봉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세요 막 이래가지고 신발 신고 철봉 막 한 대여섯 개 하고 진짜 뒤질 것 같긴 한데 이러면서 이제 시키는 거 다 하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감히 또
어 감독님한테 아 저 아파가지고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거 난 안 하거든. 못하지 그런 걸 애초에. 그래서 이제 촬영 열심히 진행했는데 그때 이제 모델분이 또 외국인 모델분이셨어. 그래가지고 어? 큰일 났다 소통이 아예 안 되면 어떡하지? 이랬는데 한국말 졸라 잘하시더라고. 내가 또 이제 그분이랑 되게 친해졌던 게 음악을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. 그래가지고 어 저도 음악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음악 들려줬는데 막 엄청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되게 낯가림이 없으셨어. 낯을 안 가리셔가지고 되게 아무렇지 않게 서로 TMI 막 얘기하면서 이제 친구인 척 연기하는 부분이 있었거든. 그래서 막 아이 뭐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? 이래서 떡볶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떡볶이 좋아하신다길래 어 저는 떡볶이 뒤지게 싫어하는데 저는 떡볶이 안 좋아해요 별로. 저는 야채곱창 좋아해요. 어? 그게 뭐예요? 그래서 아 야채곱창 모르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막 야채곱창의 맛에 대해서 막 희황찬란하게 설명하면서 어 다음에 가면 야채곱창 먹어보겠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나 야채곱창 존나 좋아하거든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얘기하면서 친해지고 여름 시즌 여름 느낌? 여름 컨셉의 촬영이다 보니까 3월인데 여름 컨셉으로 촬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반바지 입고 뭐 어떤 신에서는 반팔 티도 입고 촬영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뒤지게 아프고 열날 때여가지고 추우면 진짜 벌 오한이 있잖아. 오한 코로나 증상 중에 오한이 있어요. 진짜 오한 뒤지게 막 이러면서 촬영했었거든. 근데 카메라 롤 하면 이제 이러고 있다가 막 이렇게 했었었거든. 진짜 개 추웠어. 그러니까 날씨가 추운 게 아니라 아 날씨도 춥긴 했어. 근데 열 나니까 이 오한 때문에 진짜 뒤지겠는 거임. 어쩔 수 없이 이제 아픈 상태로 촬영 진행하고 이제 그날 끝나고 집에 왔지. 촬영 아무튼 그렇게 길진 않았어. 아침 5시 콜이긴 했는데 아침 5시부터 오후 한 6시? 7시? 엄청 긴 촬영까지는 아니에요. 원래 콜타임이 원래 일찍이야. 메이크업하고 이런 것 때문에 밤 늦게까지 촬영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촬영은 안 했는데 12시간? 13시간? 14시간? 그 정도 촬영하고 집 와서 이제 누웠는데 긴장이 풀리니까 이제 그 아픔이 싹 느껴지는 거야. 기절할 것 같아서 진짜로 기절할 것 같아가지고 어? 나 지금 여기서 기절하면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. 나는 뭐 내가 여자친구가 있어 뭐 내가 가족이랑 살아 뭐를 해 어떻게 못하잖아. 그래서 내가 기절을 하면은 전화할 사람도 없고 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임. 평소에 연락하고 있던 사람도 없어서 영둥이 왜 연락 안 되지? 이상한데? 할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. 그렇기 때문에 이거 큰일이다 이거 119 불러야 되나? 진짜 진작에 그 생각까지 했어요. 어 나 이거 119 불러야겠다 너무 아파가지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그런 생각하다가 잠들었어. 이제 일어나서 자가키트를 하러 갔습니다. 거기서 갑자기 양성이 뜬 거야. 그래서 어 이거 진짜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촬영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다 말씀을 드렸지. 제가 어제 촬영 진행할 때 아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음성이 뜨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누군가한테 걸린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잠복기였던 것 같다.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감기인 줄 알았는데 너무 제가 지정해 준 것 같아서 죄송하다 하면서 이제 뭐 그분들한테 이제 다 말씀드리고 그분들도 이제 다 이제 조치 취해주시고 이러셨었거든요. 그것도 좀 죄송스럽긴 했지. 내가 좀 더 조심했으면은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.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양성이 떠가지고 PCR 검사를 하러 갔지. PCR 검사는 결과가 다음날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아디다스 그쪽 측에 그 광고 측에는 이제 아직 완전 확진은 아닌데 양성 나왔으니까 조심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다음날 PCR 검사해보니까 바로 이제 확진 떠가지고 제대로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찍었던 게 코로나 자가격리 브이로그입니다. 그때 브이로그만 봐도 알잖아 얘들아 뒤지게 아픈 거. 그게 촬영 하루 차이밖에 안 돼. 이게 촬영 다음날인가 그럴 거라 아마?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둥입니다. 지금 목소리만 들어도 아시다시피 상태가 굉장히 엄청나입니다. 아 맞네 이거 아디다스 촬영 다음날이다. 이날이야 이날. 이 전날 촬영했어. 그래서 이날 양성 뜨고 PCR 검사 받고 집 왔지. 그래서 찍은 브이로그였어. 목 상태 그냥 개 날라가 있고 목소리 근데 목소리 좀 간지나긴 해 저때. 나는 나 목소리 좀 간지나지면 좋겠다 이 생각도 하긴 했음. 이거를 내가 어디가 말을 못하고 있었어. 광고 촬영이다 보니까 미리 스포를 하지도 못하고 코로나 얘기도 이제 그때는 좀 심했었기 때문에 좀 예민했을 수도 있고 이런데 요즘 이제 좀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서야 말한다 이런 느낌인데 촬영을 진행했지만 어쨌든 음성일 때 진행을 했지만 또 어떤 지장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뭐 큰 일이 나진 않았어요.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 있었으면 말도 못했지. 다행히 잘 해결이 됐었기 때문에 저도 그때 되게 불안했거든요. 나 때문에 혹시라도 누가 많이 걸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 잘 해결됐었어요. 그리고 나도 이 광고를 굉장히 오래 기다렸다는 거. 저한테는 이제 아디다스 광고가 굉장히 큰 건이기 때문에 되게 감사했죠.